잉여맨 로블록스. 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? 부르셨습니까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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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내 아들 녀석이 후계자가 될 텐데 그건 알고 있지? 네 물론입니다. 그 녀석이 후계자가 되기 싫다고 해서 길거리에 지금 가출을 한 상태야. 그 녀석을 잡아와. 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빨리 달려와. 알겠습니다. 잉여맨 담비서, 회장님 지시대로 빨리 도련님을 데리고 가야 돼. 아, 우리 도련님은 대체 어디 있는 거라? 이 근처에 있으실 거야. 저기 보이는 것만 도련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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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련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?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요? 이제 그만 가시죠. 도련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. 이제 그만 가시죠. 거기서 가면 밥 주나요? 도련님! 서민 체험을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가시죠! 가시죠! 차 대기시켜 놓았습니다. 이만 가시죠! 갑시다 도련님! 가자 가자 갑시다! 도련님 빨리 따라오세요! 도련님 도련님 탔다 아 그 가족해야 돼요 가족. 됐다 도련님 이제 가시죠. 가시죠. 회장님이 많이 노하신 상태입니다. 왜 이런 누추한 모습을 하시고.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. 도련님 좌회전 한 번 더. 빨리 회장님이 찾으시니까 들어오시죠. 따라오세요. 도련님! 도련님 평범하게 사실 수 없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안 돼요.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. 헬로 마이 선 아이 러브 유. 뭐라는 거야? 아빠? 아 상황극 몰두하셨어. 아들 너 아들아 언제까지 내 후계자 자리를 알아 생각이냐. 밥은 끝나고 줄게 아들. 그렇게 거지 생활하면 재밌네. 오늘부터 다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. 그래 산다고. 오늘 후계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. 자 오늘 처음부터 오늘 후계자 교육을 으로 때문에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. 자 가시죠. 네 회장 자리를 물려줘야 하니 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 발끝까지 세팅해.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. 도련님 가시죠. 렛츠고. 구독. 자 그러면은 뭐부터 쇼핑할까나. 회장님 어떤 거부터 쇼핑할까요? 도련님을 위해서. 차부터. 알겠습니다 도련님. 역시 차는 유모차지. 유모차부터 사드리겠습니다. 유모차 좋죠. 진짜 회장 아들이 맞는 겁니까? 유모차부터 사드리겠습니다. 자 회장님이 차부터 사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. 유모차 하나 고르시지요. 자 어떤 거 이거 제일 비싼 거? 풍선 유모차? 보는 눈이 있는 친구구만. 제일 비쌉니다 저거. 회장님 이걸로 결제하겠습니다. 자 회장님이 도련님 이제는 그런 쓰레기통 말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십시오. 좋은 유모차입니다. 네 회장님 아들 같구만. 자 다음 쇼핑 가시죠. 가자. 회장님 이제 어떤 걸로 또 도련님에게 사드리면 되겠습니까?
진짜 차를 한번 사주는 게 좋을 것 같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저기겠구만. 좀 운전을 험악하게 해도 되겠습니까? 아이, 상관없지. 아유. 아유. 올라갈 수 있나요, 임비서? 저는 될 것 같은데. 비서 경력이 제가 엄청납니다. 자, 도착했습니다. 회장님. 자, 그러면 도련님에게 멋진 차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후계자 교육을 위해서. 천천히 둘러보시고 가장 비싼 걸로 고르세요. 자, 고르세요. 어떤 걸 고르실까나. 아, 이거! 아이고, 아주 볼 줄 아는 친구구만. 이 거지분. 제일 비싼 거 골랐어. 아이고. 오호. 그렇구만. 자, 그러면은 자, 드리겠습니다. 머슬카. 자, 보내드렸습니다. 자, 자, 다음 쇼핑으로 가시죠. 아이, 밖에 나가서 한번 타보라고 하시죠. 아, 자, 회장님 아들답게 한번 멋지게 운전해주세요. 도련님 잘 어울리십니다. 오! 역시 내 아들이야. 야, 차를 회장님 차 한 대를 더 사야겠는데요. 그러게 말이야. 자,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펫샵에 가야겠구만. 이번엔 부자와 어울리게 펫사도록 하겠습니다, 회장님. 담비서, 지금까지 돈 얼마 정도 쓴 것 같나? 지금까지 대충 1억 정도 썼습니다. 1억? 회장님, 이 선물 상자는 어떻게 할까요? 아들이 갖고 싶다면 뽑게 해주도록 해. 도련님, 가지고 싶어요. 뭐가 가지고 싶은가? 도련님, 도련님 골라보세요. 가장 큰 거용. 아주 잘하는 친구구만. 자, 과연 도련님의 운은 무엇일까나? 과연? 과연? 오호! 3단 유모차! 아, 또 차를 사셨네. 유모차, 머슬카, 3단 유모차, 3차구만? 차차차구만! 차차차! 다함께 차차차! 다함께 차차차! 자, 이번에는 펫샵! 펫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따라오시죠. 구독. 도련님, 펫 하나 고르시지요. 펫이용? 아들 어디가? 아무래도 샤워를 하신 것 같습니다. 몸에서 냄새가 나더군요.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? 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요. 정말 아주 당돌하신 도련님이시구만. 전부다? 전부다? 역시 내 아들이야.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? 결제할까요? 그냥 이 건물 다 사. 그러면은 제가 괜찮은 펫을 하나 드려야겠고, 부자로 만들어 드려야겠구만. 네, 비서 적당한 걸로 줘. 알겠습니다. 자, 이 네온 강아지를 가지시죠. 이분이 몸 가만히 있질 않는구만. 자, 자, 이걸로 회장님, 도련님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. 아, 후계자로 적합하군. 이제 파란 강아지를 얻었기 때문에 펫부자입니다. 뭘 이러는데? 자,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거지를 부자로 만드는 콘텐츠 해봤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고마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도련님
오늘 고생하셨습니다.